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율곡의 집을 찾았다. 야, 저기 저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? 안 된다 했어. 야, 너무 야. 그만하거라. 들어가십시오. 잡상인입니다. 어머나, 언니! 아, 우리 언니 이렇게 생겼구나. 난 원소오라버니가 하도 정 떨어진다 그래서 천하박색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었네. 이 여자가... 손님이시니 차를 내오라고 하거라. 어머니. 난 달달한 걸로 부탁해. 내 집에 온 이유가 무엇이요? 본론부터 말하는 거 좋아하는구나. 나랑 잘 맞네. 우리 이제 같이 살게 될 건데 방은 어떻게 할까요? 아, 호칭은? 난 언니가 좋은데. 형님이 나으려나? 우리 박간 양반이 그쪽 옷고름 풀면서 그걸 약주했나 본데 이걸 어쩌나. 이 집은 내 집이요. 친정에서 물려준 내 집. 아니, 부부가 네 거, 내 거가 어딨대. 뭐 몸 섞고 마음 섞으면 집도 섞는 거지 뭐. 그러게 말이오. 내 우리 박간 양반 과거 급제하면 이 집 명의를 그의 앞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 때문에 과거 길이 참으로 험난해 보이는구려. 뭐? 이것들이 쌍으로 사람을 아주 개무시하네? 손님 가시려나 보다. 배웅하거라. 됐어!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? 흥! 아버지로 인해 집안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 율곡은 어머니 신사임당에 있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. 하지만 그것도 잠시. 이게 무슨 짓입니까? 뭐? 짓? 가만히 있거라. 투기는 칠거 죄악 중 가장 큰 죄로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 알지? 당신이 좋아하는 공자도 악처가 못 살겠다고 갈랐었잖아. 공자는 새 장가를 가지는 않았죠. 어? 그랬나? 에이, 잘났다 잘났어. 어? 툭 까놓고 말해서 당신이 여자야? 살림은 죄병에 허구한 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주야장짝 그림만 그린다는데 어떤 놈이 좋아해? 어떻게 그런 말씀을... 그럼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이 집에 한 게 뭐가 있어? 어디서 못 배운 사람처럼 아비에게 대드는 것이야? 내가 너를 그리 가르쳤더냐? 어머니... 아버지께 잘못했다 말씀드리거라. 어서! 됐네, 됐어. 꼴도 보기 싫다. 쏙 가거라. 청소년기의 율곡은 성숙하지 못했고 그렇게 방황이 시작됐다.